순댓국 먹으러 왔어요. 학원 끝나고. 맛있어. 괜찮네. 여기 잘 왔다. 괜찮아요. 역시 엄마 말을 들으면 안 좋을 줄 알았어. 너무 맛있다. 안 나오게? 응. 향 안 나오게 찍어? 응, 안 나오게. 오, 소년 대 소녀. 엄마 뭐 할래? 토끼도 있네. 나는 강아지 할까? 환절기에 조격기가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만 코리아에서 조격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 지압판이 있어요, 여러분. 두 발판 두 개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조격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거는 배수 버튼인데 조격이 끝나고 요거를 딱 누르면은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응? 갑자기 물을 먹는다고? 정수기라 괜찮은데 갑자기 물을 먹는다고 그러더라? 없더라. 이거 네 물통 아니야. 네 물그릇 여기 있잖아. 아니, 물그릇 옆에 놔두고 배수그릇에다가 물을 먹으면 어떡해. 바보야. 아무튼 이거는 배수통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살짝 이렇게 누르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떨어지면 여기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주면 돼요. 조격을 하면서 지압 완마까지 동시에 관리를 하는 조격기인데요. 이렇게 휠이 있어서 돌려가면서 하는 지압판도 있고 이렇게 돌기가 울록불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로 개선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회색 부분을 이렇게 열면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허브 테라피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포켓 티백 같은 거 넣으면은 향기롭게 조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조격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그 허브 티백이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허브는 아니지만 히노키 오일을 넣어가지고
이게 티백이 없어도 이런 화장솜으로 넣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로마 테라피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습기에다가 오일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가 티백 넣는 그 공간인데 저는 티백이 없으니까 오일을 뿌려놓은 화장솜을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냄새가 너무 좋아요. 심신 안정이 빨리 필요해 지금.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랑은 아니지만 심신 안정이 정말 필요한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교기가 들어와가지고 조교기가 이제 피로 개선, 혈액순환, 그리고 심신 안정 뭐 이런 거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된대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상태인데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심신 안정을 하라고 어떻게 아셨는지 봄한 코리아에서 조교기를 보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심신 안정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엄청 잘 배출해줘가지고 이게 피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또 피부 관리를 전 안 하는 듯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다이어트 예방에도 된대요. 제가 요즘에 진짜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시작하는 의지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조교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교기가 보통 이렇게 1, 2, 3세대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조교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을 떠고 막 물을 버리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 있잖아요. 근데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식 조교기다 보니까 원적외선으로 조교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살짝 건조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게 3세대 요 봄 안에 습식 조교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습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그만 물탱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40ml밖에 안 되는데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조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조교를 한번 하면서 저의 심신을 좀 달래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 물이 없어. 물이 요거야. 여기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스팀으로. 스팀. 신식이네. 완전 신식이네. 그래. 괜찮네. 좋다. 깔끔하지 않아? 딱 깔끔하게 할 수 있잖아. 깔끔한데, 물 튀기는 것도. 저기 기계 자체도 있지? 세련됐다, 야. 자본계 아주 이렇게. 깨끗하네. 디자인이 이쁘다. 그지? 엄마도 이거 자주 해. 너 삶아준 거야. 야, 뭘 우르릉이야. 야! 괜찮아?
별 괜찮아? 어, 너무 좋은데? 아빠 해볼래? 발판으로 돼 있구나. 좋다. 지하판으로 돼 있어. 아빠 막 발바닥 밀면 각질이 밑으로 떨어지겠다. 야, 발 싹싹 씻고서 내려래. 아, 위에 있는 거 눌러야 돼? 이거 누르고 이게 시간이고 이게? 이게 바람 세기야. 그리고 이거는 불 키는 거. 불을 탁 켜. 켜. 이거는? 이거는 물 부족하면 삐삐삐삐 해. 그러면은 요거를 물을 채우고. 어, 이게 10분, 20분, 30분이거든? 20분. 20분. 어디 있어? 여기, 여기 20분이야? 어. 또 한 번 눌러봐. 그럼 30분. 그리고 10분, 20분, 30분. 여기 샌드위치나 먹어야지. 기계가 좋다. 그 물도 먹잖아. 아빠가 그 전에 사는 거는 얼어놓고 했었어? 그거 물을 끓여서 물을 따뜻하게 해서 갖다 넣어서 물에다 담그는 거. 조그기 있어? 조그기 그래. 저기도 뭐라고 아이는데 그거 한 번하고는 말아서 닦아서 올려놓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해서 그냥 뭐. 이 안에 것만 빼갖고 갖다 닦는 거기 때문에 간편하고 아우 좋아. 아 좋다. 야 3단 괜찮네. 아. 아, 너나 이혜리야 너를 보면 아우 너 가기 전에 한약 좀 먹고 갔으면 좋겠다. 나? 무슨 말이야? 다이어트 하냐? 아니 몸에 보약 좀 먹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뭐가 안 뭐야, 그거 살쪄. 엄마. 그거 살찐다는 소리 하지 마. 야, 머리 아프다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다 예방하고 가야지. 엄마 이렇게 고개 젖혀. 언니는 아기 때 먹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걔는 잔병 지레 없잖아. 나 왜 안 해줬어,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나는 왜 안 해줬어? 너는... 언니는 해줬는데. 언니는 잔병 지레 없다면서. 통통했잖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된대. 아빠가? 그래. 아이고, 그런 거 없어. 아, 이렇게밖에 안 돼. 앉아서, 언니는 앉아서 해. 아, 물이 없대. 근데, 끝났네. 오, 뜨거워. 진짜, 그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그랬지? 이걸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그래. 아, 왜? 엄마, 엄마, 발가락이 왜 이렇게 붙어 있어? 몰라. 여기에 이렇게 완전 붙었는데? 여기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없는데? 왜? 나는 여기 이렇게 찌어져 있잖아. 그게 좋은 거야. 끝나지? 근데 그것만 해. 딱딱 쓰지 않나. 다정이의 조격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너무 빨갱 너무 빨갱이 아니야? 아니 허벅지가 왜 이렇게 얇아? 죽을라 그래. 뚜리. 응? 이녀가 가만히 있냐고? 잡혔어? 아빠가 못 가게 막 막는 아니,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자는데? 자? 응, 잔다.
좀 찔쩍. 지금 내가 보낸 계좌가 막혔대. 지금 여기 방에서 제일 많이 털린 사람이 1060만 원이거든. 그 사람 뭐 샀는데? 한 점. 갑자기 나 도덕 부자 이래가지고 짜증나. 너 중국인한테 사기당했대. 진짜 아이씨. 개빡쳐. 개빡쳐. 옌구 아니야? 그래서 먹으라구나. 팝콘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딱딱한 거 알맹이들 있잖아. 먹는 재미로. 짜증나. 나중에 우리 집 보면은 너무 아니야? 경주에서 파는 거? 뭐? 튀긴 옥수수 느낌? 근데 너 뒤집어진 채로 먹었잖아. 나 아무래도 옥수수 좋아하는데.